이거를 원래 명제에 대해서 서로 대우라고 해요. 그런데 얘들아 봐봐. 우리가 어떤 조건 P라는 게 있을 때 not P를 만드는 것을 부정이라고 하잖아. 그치? 그러면 앞에 가정하고 결론 모두 다 부정을 해주는 것이 not Q이면 not P이다가 되는 거거든요. 그럼 우리가 이 둘의 관계는 뭐라고 부르냐면 E라고 불러요. E. 가정도 부정, 결론도 부정해주는 거. 그리고 여기서도 가정하고 결론이 있을 때 가정도 부정, 결론도 부정하는 거. 이걸 그럼 우리가 뭐라고 하겠어? Not P이면 not Q이다. 이렇게 불러요. 이것도 우리가 E라고 해. 그럼 봐봐. Not P이면 not Q이다와 not Q이면 not P이다는 또 가정과 결론의 순서가 바뀌어 있죠. 그래서 요 둘의 관계도 역이 되는 거예요. 이해가? 그러면 또 부정, 부정하고 역해주는 걸 뭐라 그랬어? 그러니까 이를 하고 역을 해주는 거. 그걸 우리가 대우라고 했죠. 그럼 자, 요 둘의 관계를 봐. 요 둘의 관계. 앞에 부정, 뒤에 부정, 순서 바꿔. 요렇게 되지. not Q이면 not P이면 not Q이다. 그럼 이렇게 둘의 관계도 대우가 되는 거야. 자, 근데요. 우리가 이제 뭐 이라는 것은 사실은 잘 다루지는 않아요.